그녀의 이름은 M입니다. 엠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매일 아침 엠은 마치 커피 향을 처음 맡는 사람처럼 향을 음미하며 커피를 즐깁니다. 엠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녀는 선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추억만을 모읍니다. 그녀는 차 마시기도 좋아합니다. 그녀는 항상 잔이 가득 찰 때까지 차를 따르다가 결국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고는 항상 깜짝 놀라곤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집에서 머리를 자르곤 했습니다. 미용사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녀의 앞머리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M은 모든 요리를 잘하지만 토스트는 항상 태워버립니다. 엠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영화관이란 팝콘을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녀는 항상 달콤한 맛을 찾죠. 엠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흰 줄만을 밟으려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거닐 때마다 꼭대기층을 바라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엠은 해질 무렵의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노을의 색과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항상 이 무렵을 즐기며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M의 하루입니다.